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방사선 투과 검사에 있어서 잘 다루지 않는 MA 결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원래 이 내가 된 기운을 가진 놈아. 손선생 용접교실 가자. 가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MA는 표면 단차를 얘기합니다. 미스 얼라인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런 단차와 결함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교육받는 학생들이나 제자들이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고 구독자분들도 물어본 분들이 많아서 금일은 이 두 가지 영상에 대해서 좀 다루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M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차가 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통 베벨린 각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배관의 내경이나 이런 사이즈가 차이가 났을 때 발생하는 결함인데 일반적인 배관이 아니라 피팅 같은 경우도 배관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입니다. 그러면 이 단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결함에서 최대한 내경 부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 용접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준다. 실제로 안에 사이즈가 한쪽이 굵고 한쪽이 얇은 경우는 이 베이비로 두께를 갈아줘서라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다.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맞춰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외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에서 한 3mm 정도까지는 보통 이 조선소 선급 기준으로는 허용 오차 범위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외경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한번 어떻게 용접을 하는 게 좋은지 혹은 용접이 마무리가 돼서 어떻게 수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내경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맞춰줄 수 있어 맞춰주고 혹시나 부득이하게 맞추지 못하는 경우 내가 테크닉적으로 좀 낮고 넓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좋다. 외경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MA 미스 얼라인 단차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과 용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단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경과 외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내경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팅이나 엘보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부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배관과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배관사나 용접하기 전에 용접사분들이 어필을 하셔서 최대한 내경의 단차를 줄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되고 이제 외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차가 차이가 나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코드에 보면 내경 같은 경우는 한 허용 오차를 많이 안 하지만 외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mm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 외경 같은 경우는 단차가 많이 지는 높은 자리가 있을 때 용접을 조금 더 넓게 낮고 넓게 해준 뒤에 그 높은 낮은 자리를 용접으로써 용접해주고 그라인딩을 제거함으로써 조금 보상을 해주면 품질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접을 제 학생이 해놓은 건데 뭐 이렇게 수정만 해놓은다고 조금 보여드린 부분인데 조금 낮다가 조금 넓게 이렇게 용접해놓은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보통 단차가 지금 이 자리가 한 1mm에서 한 3mm 정도 친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지금 단차가 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넓게 용접을 한 뒤에 그라인딩 가공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 보통 단차가 더 많이 질 경우는 3줄이고 4줄이고 이렇게 용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되고 제가 그럼 그라인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